엄밀히 말하면 이건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지를 현장강의 학생들이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지 염탐하고 있는 거야. 저분 저거 취미예요. 옛날에 선생님이 여기 처음 왔을 때이 학원은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하고 의리로 맺어진 어떤 핏줄 같은 관계라 선생님이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학원인데 여기 처음 왔을 때 선생님 되게 어렸어요. 어렸어. 여기 처음 왔을 때 선생님 수강생 한명 이랬어. 한 달에 수강생 한 명. 월급 8만 원막 이랬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내가 저 원장님한테 저기 밖에 이거 종이로 좀 가려달라고 밖에서 안 보이게 막 그랬었어. 근데 그 해에 선생님이 그한 명으로 출발했는데 150명 됐었어요. 그 다음 해에 이제 뭐 270명 되고 그 다음 해에 470명 되고 이렇게 돼갖고 선생님이 여기 수능 국어로 완전히 싹쓸이 한 거야 이쪽을. 그러면서 이투스에 들어가는 스카웃이 된 거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이 학원을 처음 온날 선생님 재수반 수업을 들어왔어. 어리잖아. 막내도 그냥 완전 막내란 말이야. 첫 수업을 딱 들어갔어. 나도 살짝 긴장되죠. 근데 난 사실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서울의 모 동네에 일타먹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가 큰 학원이라서 와서 재수반 딱 들어왔는데 지금 저 장면 똑같아. 밖에서 그때는 애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있었어. 밖에서 이렇게 나를 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들어가서 수업 잘하고 있네. 이게 궁금했던 거겠지. 얼마나 그 원장 입장에서 마음이 불안불안하겠어. 그 어린애를 집어넣어 놨는데. 근데 선생님이 들어가자마자 한 2주 후에 강의 평가를 냈는데 강의 평가 모든 선생님 통틀어서 압도적인 1위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술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막 아주 감사한 인간입니다. 지금 이제 또 와서 염탐하고 있길래 그런 내력이 있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너무 웃긴 거야 지금 순간적으로.